어쨌든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으니까 잘 한 것 같지? 이렇게 모인 거 우리 그럼. 무조건 해야지 부모님을 너무 위한 좋아하실 일이라면. 거예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너무 늙으셨어 엄마 아빠가 칠순이잖아 그래서 같이 꼭 의미 있는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결혼식을 진짜 제대로 한번 결혼식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뭐? 결혼식?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45년 만에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외에 있는 그럼 와이죠 와이 참여 해외죠 아빠가 이제 그 아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상황에 이제 엄마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다가 어찌어찌 못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또 그때는 또 그런 걸 잘 못 하시던. 못 꾸리고 하여튼 그랬지. 그리고 그냥 정말 둘이서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하신 게 옛날 주변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뭐 20살 21살 경황이 없으셨구나 그래도 이제 뭐 애 낳고 이제 살면서 뭐 결혼식 하기가 또 쉽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고선이도 몰랐지 전혀 전혀 몰랐어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졌지 왜 엄마 아빠는 제대로 된 결혼 사진도 없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지 나도 이번에 알았지? 이번에 엄마한테 그냥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했고 엄마가 너무 서운했다고 맞아. 그게 맞아 나도 얘기 들었어 그게 평생 그게 남는다더니 네, 결혼이 여자한테는 맞아 결혼식이 내가 결혼식 하면서 사실 그때가 여자한테는 가장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은 결혼식이거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행복한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오늘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좋은 추억이 되겠지 엄마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해주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상황이 안 됐다가 더 늦기 전에 진짜 엄마 건강하실 때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 엄마가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또 돼보니까 또 엄마 마음을 또 이해하는 게 있죠. 그 전에 몰랐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근데 지혜 씨가 진짜 좋은 생각하셨다